운동을 하시는 내내 먹고 싶다고 하시는 그 정도 닭가슴살 빼고 아무것도 안 먹은 상태 아니에요? 아침, 점심, 저녁이요. 그래 해보자. 어차피 나도 살 빼려고 했으니까. 할 거야 진짜? 응. 뭐야? 너 그때 몇 킬로였지? 82.5. 놀랍게도 무슨 일이야? 81.5야 저 똑같아. 재열이가 그때 몇 살에서 시작했지? 102.5. 102.5였어 원래? 와 진짜 주작이다. 그냥 올라가면 죄송합니다. 아니 몇 킬로? 어제 한 밥 세 공기 무조건 갈... 쪄있을 거야. 맞아. 아 여기 바닥이 깜짝 놀랐다. 야 이거 이거 다이어트 약보다 더 잘 팔리는 거. 스펀지가 흡수를 해. 아 쩐대. 쩐대. 이 새끼. 내가 82.5였지. 네. 왜 이렇게 많이 드셨어요? 다리를 맞는 거 이제 촬영을 하느라. 아니 이렇게 있다 보니 목을 맞아. 아니야 그냥 많이 먹은 거야. 자 오늘 그 수업하기 전에 수비쇼 한번 볼게요. 오늘은 런지 동작을 통해서 이제 허벅지 근육에 관한 내용을 좀 알아보고 나서 그 다음에 수업을 들어가면 훨씬 더 운동도 잘 되고 그 다음 머릿속으로 좀 이해도 할 수 있으니까 먼저 가슴 앞쪽에 이렇게 손잡이 잘 잡아주세요. 이 잡는 것도 되게 중요합니다. 팔이 이렇게 떨어지면 어깨가 스트레스를 받아요. 무릎 안 틀어주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. 오케이 하나 눌러주세요. 조심하세요. 조심하세요. 나한테 무릎을 걸자니 나누면서 오랜만에 하니까 죽을 것 같지? 토할 것 같아. 그게 꼭 오랜만에 해서 죽을 것 같은 건 아니야. 죽겠다 진짜. 깜봐 잠깐 했다고 막 한심 했나? 길게 당겨요. 명치 명치 명치. 다이어트 중이잖아요. 아, 두 개 하고 하나씩 먹자고. 아니 같이 하나 해서 이거 작은 거. 이거 코에 붙어. 아니 같이 작은 거 하나 먹자고. 이렇게 꼼치 치즈 때문에 여러 개를. 많이 먹어. 그래. 오케이. 재현이. 화장실 때. 아 몸무게 오랜만에 한번 재볼까요? 네네. 아, 물 안 먹고 재야지. 제가 맨 처음에 시작했을 때가 82 82.5 2.5 그래도 나름 식단 관리도 하고 했잖아. 나름 또 했지. 내가 안 하진 않았지. 오 80.8 오 맞췄는데 맞췄는데 식단 관리도 나름대로 해버리거든요. 80.8? 재현님 좀 많이 빠지신 것 같은데. 너가 102.5였지 오 누구야 너 어제랑? 8.8
4kg 정도. 많이 뺐네. 아니 먹을 거 다 먹으면 이렇게 빼기 쉽지 않은데 사실. 아 근데 운동이 너무 재밌어요 진짜. 아 그래요? 네. 할 때 안 힘든데. 운동하기도 하고 뭔가 헬스처럼 부담되지가 않는다 얘가. 헬스 좀 부담되거든요. 아, 네. 재밌게 하는 느낌. 진짜 와 홀로 스토할 것 같아. 아 정재현 손 쓰는 거 보니까 지겠다. 기아락스가 페이커가 있는 팀이야? 기아락스 페이커가 없는 팀인데 작년에 페이커팀이었어. 페이커 호정하는 거 아니지? 그랬는데 올해 우승을 했어. 2주간의 대장정을 마치고 마지막 날입니다. 근데 대장정을 마쳤는데 2주 전이랑 뭐가 아, 좀 가만히 좀 있어. 마음가짐? 그래. 마음가짐 아, 달라졌나? 이게 괜히 데려왔어 마지막 날에. 웃음 딱 빠지지 않냐? 눈바디? 뭔 바디? 눈바디. 눈바디? 어. 아, 너 힘주지 말고 아 자기야. 와, 진짜 힘줬어. 왜 이렇게 힘을 줘? 죽인다. 좋지? 아 좋다. 오 미쳤어. 언더베. 근데 진짜 많이 처먹었는데 쉽게 이 정도만 되는 거. 아니 그게 진짜 맞다니까. 어제 뭐 먹었어? 어제? 짜장면 짬뽕 그다음에 저녁국물. 야 미쳤다. 나 점심 삼겹살 저녁에 치킨 조합. 야 뒤에 먹었는데 이 정도야. 뒤에 대단한 거거든. 뒤에 너무 안 어울리는 단어가 지금 있어. 그러면 아니 근데 잘 먹고 잘 운동하는 게 건강한 거지. 그거 맞지. 사실 이제 올라온 게 같은 거 아팠어. 나 진짜 아프는 부분 됐어. 어린. 진짜 괜찮았어. 그 아침에 눈이 잘 떴어. 아니 눈바디가 나 괜찮았어. 근육질이야. 아니야. 누구 눈? 궁예 눈바디야? 아 이거 마이너스. 선생님 이거를 치워야 될 것 같은데. 아, 이게 너무 의자가 이 의자가 종짝지야. 10초 뒤에 딱 소리 나니까. 선생님 하는 거 플러스 10초? 아. 야. 선생님 잠깐 지금 이거 표정이 진지하게 지금 최대 입시 하시듯이. 축구 선수 출신이죠. 살짝 부정적이야. 1초 먼저 출발했어요. 15초. 땡. 다시 23초. 23초 세 번. 들어오면 한 번씩 깎을게. 뚱뚱이들한테 동기부여가 필요합니다. 열심히 하네. 엄청 빨리 하네요. 선생님, 얘네 아직 체력이 엄청 많아요. 제가 봤을 때. 아까 제가 알고 있어요. 그쵸? 불법 서커스단에서 훈련시키는 것 같아. 불법 서커스. 불법. 하지 마. 알겠어. 오케이 오케이. 공개서 앞에. 서커스단. 아니야 아니야.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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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좋아. 아
그래도 러닝머신 뛰는 것보다 낫지 않냐? 이게? 그래도 재미는 있지. 그치? 이게 러닝머신 지루하게 뛰는 것보다야. 자, 누구 먼저? 너무 여자 가세요. 제가 무게감이 있는 친구니까. 제가 가볼게요. 보통 몸무게를 잴 때 빗옷을 벗나? 할게요. 잘 보세요. 홍기동. 이야! 이야! 이렇게 친구예요. 남의 무게를 또 같이 들어주는 게 친구예요. 난 정확하거든. 이랬으면 사기지. 75.1이면 사기예요. 그치. 아니 이게 숫자가 안 보이는 데부터 이하부터 하더라고. 어? 79.4. 77.4. 아, 77.4. 그러면 3kg 빠진, 빠진 거지. 3kg. 오, 의미 있네. 아니 그렇게 먹었는데 2주 동안 먹을 거 다 먹으면서 좋은 습관만 하면 3kg 빠지는 거예요. 생각보다 그걸 많이 뺐다. 그래 많이 빼는 거지. 한 달이면 그걸 6kg 뺀다. 아니 왜 이렇게 흥분했는데. 아니 맞잖아. 아니 거짓말이지 할까 봐. 거짓말이지 할까 봐요. 진짜 이 모든 사안에 한성만 해주신 추천자분 감사합니다. 야야야 하지마 하지마. 왜 자꾸 아 왜 벗어? 하진 안 벗어? 그 와중에 왜 이렇게 귀여워? 야 후추까지 벗어. 근데 아 이거 아 괜찮아. 후추가 왜 이렇게 귀여워? 이빨이 있어 이빨이. 들어간다. 경제열은 99.7. 아 너도 똑같네. 얘도 똑같이 우리 똑같이 패스 진짜. 그러네 똑같네. 야, 우리 똑같이 먹는 상황이야. 먹을 때도 똑같이 먹어. 똑같이 먹고. 왜냐면 먹을 때 물어봤어 맨날 저만에서. 너 먹을 거야 오늘? 똑같네 완전. 먹으면서 운동만 하는 게 이게 좋은 습관이냐 나쁜 습관이냐 어른끼리 물어봐. 이건 나쁜 습관이다. 먹고 차려야 돼 운동을 하자. 근데 너네 못 먹어서 스트레스 받거나 이런 게 없어? 없어 없어. 네. 아 저기 실관식 들어오시면 안 돼요. 아 조윤수가 대표님이시거든요. 오늘 마지막 날이어가지고 약간 대대장 못하고 딱 마지막 퇴소식도 딱 하시는 느낌. 좋은 스카이 특징이 뭐냐면 우리가 그동안 다이어트 3년 동안 많이 했잖아. 그동안 실제로. 근데 그때 한 달 동안 막 10kg, 13kg 빼고 그랬어요. 그때는 그냥 진짜 안 먹었어요. 안 먹고 그러고 나니까 우유가 와서 저희 지금 꼴이 난 거예요. 아빠가 더 찌고 아 더 찌니까 체급이 계속 올라가더라고. 계단식이었구만. 이번에 건강하게 빼자. 그냥 시청자들 보여주기 거짓말을 안 되는 거. 그래서 억지로 먹은 것도 있어 사실. 그래서 이번엔 진짜 말 그대로 좋은 습관을 한번 실천해볼게. 아... 먹으면서 빼자. 매일 나오면 진짜 먹으면서 해도 빠져요. 그죠? 그런 사례 있었어요. 한 달에 지금 거의 남성분 최근에 8kg 빼신 분 있어요. 먹은 거 담고? 네 20일 했어요. 20일 저 20일 8kg 뺐어요. 몸무게 좋게 해요. 좋다. 그러니까 하면 사실 돼요. 그래서 어쨌든 신년에 제일 많이 하는 다 지금 다이어트잖아요. 일단 서울에 특히 계시는 분들은 좋은 습관이 거의 다 있거든요, 제가 알기로. 그래서 꼭 하면 좋을 것 같아요. 하루에 한 잔씩 마셔야 돼. 단기간 다이어트 하는 게 목적이 아니라 그쵸? 조금 늦더라도 그쵸? 지속될 수 있는 다이어트. 그쵸? 그걸 좀 추구를 하고 있기 때문에. 네. 그래서 이제 결론. 가격이 얼마예요? 그래서 원래는 3개월짜리가 77만 8천 원인데 할인가를 해서 66만 1천 원으로 줘야 돼요. 한 달에 22만 원. 그치, 한 달에 21만 원. 여기 기준으로 봤을 때 한 번에 8천 원. 맞아? 오 진짜 싸네. 그치 그냥 보통 헬스 1일권이 한 2만원에서 비싼데 3만원 하기 팀에 하루에 6만원 8만원 엄청 싸거든 사실. 그리고 5개월짜리도 119만 8천원인데 원래는 101만 8천원 20만원 그치 한 달에 20만원이면 이건 한 6천원? 와 그렇게 계산하니까 확 와닿는다. 좀 더 해줄 수 없어요. 아니면 1년짜리 끊었을 때 뭐 한 달을 더 추가해준다던가. 아 1년권을 했을 때 13개월로 원래 259만원이었는데 207만원이고 플러스 한 달까지 추가 플러스. 그리고 7만원은 13개월이면 20만원도 안 되네. 그치 그럼 그때 한 5천원? 하루에 괜찮은 게 있고. 그리고 약간 이런 것도 어때요? 채널 주인 분들 중에서 사신 분들 하는 양말 중에 아 굿즈 네. 그거 또 재정비로서 지금 일단은 아 그건 좀 선착순으로도 가능할까요? 어? 선착순? 네 좋아요. 선착순으로 지점별로 뭐 10명 선착순으로 해서 무조건 지급해드리는 거예요. 그 3개월권 3개월 무제한권 가장 주력 상품인데 네. 그거를 이번에 저희 촬영 스튜디오로 오픈하면서 네. 패키지 프로그램 하나 만들었어요. 네. 1월 신년 맞이해가지고 네. 그래서 프로필 촬영권이랑 3개월권 아 네. 네.
바프요? 바프로 하셔도 되고 그냥 자기 프로필로 해도 되고 아니면 뭐 애견 있으신 분들은 애견과 같이 하는 프로필로 해도 되고 그러면 그 사진 그 3개월 딱 빡세게 운동하고 10년에 바디 프로필 하려고 사람들 많이 하니까 그치. 그 사진 작가님도 엄청 유명하잖아요 사실 연예인 아이돌 찍으신 분이에요 사진 작가님 이게 굉장히 많으심에도 불구하고 네. 특별히 저희랑 플랫폼을 해주신다고 하죠 원래 이제 3개월 건이 17만 8천 원 촬영 건은 40만 원 근데 이제 그거를 합해서 4만 원 그럼 확실하게 말씀해 주실 게 앞으로 저희가 어디서 좋은 습관의 상품을 끊더라도 이거보다 싼 가격은 없어요? 없죠 이거보다 없죠 네. 그럼 확실히 네. 네. 그래서 무조건 추천합니다 재밌게 쉽게 살 뺄 수 있는 먹는 거 다 먹으면서 추천드립니다 먹는 거 확실히 먹었어요 먹어볼까요? 회식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오케이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,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09번으로 전화주세요. 마음을 듣는 109